네, 일본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소개하고 일본에 관한 다양한 얘기도 나눠보는 주민재팬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일통역사 김주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눈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올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수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 하여튼 너무 많이 왔죠, 그죠? 그러니까 눈 막 치우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혹시 그 중에 1인. 그 중에 1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눈이 왔는데요. 일본에도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많이 변덕을 부려가지고 예.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일본에 계신 분들이나 건강에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그런 기상이변들, 뭐 이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 어떤 뭐랄까 의미가 좀 이렇게 한계가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죠. 경계선에 경계선이 구분이 좀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겁이 나네요. 또 눈이 올까 봐 저는. 왠지 저는 한 4월 중에 한 번 또 오지 않을까. 4월 한 1일쯤에 상병 다는 날. 거짓말처럼 만우절이니까. 네. 주영 씨는 어때요? 뭐 좀 다니시는데 불편한 점? 아니요, 저는 사실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막 겨울 코트를 이렇게 넣을까 하다가 다시 꺼내고 목도리 같은 것도 이제 정리 좀 할까 했는데 다시 꺼내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그런 옷 정리에 약간 불편함만 사실이지. 있었을 뿐이지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영 씨 같은 스타일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뭔가 이 현명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막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나도 별 피해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 근데 진짜 그런 스타일 아니고요. 네, 그냥 있는 대로 다 당하는 스타일이에요. 당하는. 네, 그냥 별 준비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뭐 가다가 쓰면 뭐 사람 부르면 되고 뭐 그래 고장 나면 다르네요, 보입니다. 네. 제가 진짜 당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어떻게 당하냐면은 자연에 당해요. 그러니까 네. 눈길에 눈 오면 맨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네, 넘어지고. 정말 민망하게도 많은 그 장병들이 있는 앞에서 네. 그대로 X자를 이렇게 완전 네, 넘어지고 흔적이 남진 않으셨나요? 흔적은 저기 상처로 마음의 상처로 그래요. 자, 주민재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케이코 씨가 보내주신 편리한 표현 도모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주연 씨, 정훈 씨, 안녕하세요. 아, 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주연 씨로 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지. 네. 이 시간 제가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김주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영어 할 때, 영국 할 때 영자인데, 많은 그 일본 분들이 주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네. 정확한 표현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네, 모르셔도 되는데요. 사실은 없는 발음이라서 발음하시기가 되게 힘들어서 약간 좀 이렇게 비슷한 발음으로 쓰시는 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김정훈. 정훈인데 유영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네, 근데 뭐 아무튼 뭐 중요한 좋아요. 건 뭐 예, 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늘 제 이름을 얘기할 때 숫자 14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주용 주용 데스 이렇게. 주용 네 14씨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케이코 씨 사연입니다. 매일 쇼 코노 코너 토템 다노시미니 시테이마스. 외국인가 일본에 있다 도끼 도모 という 言葉を 覚えていくと 便利다 と 이마스. 감사의 言葉を 유 도끼 도모. うっかり足を踏んで謝るとき、ああどうも久しぶりに友達に会ったとき、いやどうもこんな風にいろいろ使えます。韓国にも同じような表現がありますか。実は大学生の息子が来週韓国に友達と行きますが、안녕하세요と감사합니다しか知りません。韓国に行くとき覚えていたら便利な表現があったら教えてください。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외국분들이 일본에 올 때 도모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감사의 말을 말할 때 도모, 무심코 발을 밟아서 사과할 때 아 도모, 오랜간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야 도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에도 같은 표현이 있나요? 사실 대학생인 아들이 다음 주에 한국에 친구와 놀러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과 감사합니다 밖에 모릅니다. 한국에 갈 때 기억하고 있으면 편리한 표현 가르쳐 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러네요. 도모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간단한 그렇죠. 편리한 용법으로
저는 도모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조도 되게 좋은 노조. 편이에요. 예. 왜냐면 뭐 어디 앉으세요 할 때도 도조 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한번 가시죠. 뭐 예. 이런 것도 괜찮고 드시죠. 예. 네. 다양한 곳에서 쓰일 수 있어서 다 필요 없이 그냥 도조. 예. 도조, 도모 이렇게만 하고 우리 일본 가면 될 것 같은데. 예. 도모는 이것도 쓰더라고요. 그 감사의 말을 얘기했을 때 아니 천만에요라는 뜻으로도 또 도모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고 이 정도? 아이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도 아이고. 아 네네. 죄송합니다도 아이고. 네.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이고 너 참. 어? 아이고. 네. 너무 만드셨다. 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아이고도 생각지 못했는데 좋은 편인 것 같고. 아이고 예. 아이고, 제가 참, 생각했던 표현 중에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뭔가. 뭐 맛있는 걸 먹었을 때도 괜찮아요. 예, 네, 좋아요. 뭐 괜찮아요. 그다음에 뭐 물건이 마음에 들 때도 뭐 괜찮아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발을 밟았을 때 괜찮아요? 이렇게 높여서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따라해 보시겠죠. 괜찮아요? 일본 분들 발음하실 때 이렇게 귀엽게 발음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 아무튼 그 우리나라 표현도 이런 게 있고 많은 상황들에 붙일 수 있는 말 이런 네. 것들 알아놓으면 진짜 편하겠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다음 사연 또. 네. 아이고, 네. 다음 사연은 포플라 씨께서 주말부부라는 제목으로 남겨주셨어요. 정은상, 김우지현상, 건니찌와 3月 3日は 私の 결혼 기념일 でした. 私は 仕事を 休んで 夫の ところへ 行ってきました. 私たちは 昨年の 3月から 週末 夫婦なんです. 日本では 夫婦の どちらかが 仕事の ために 別の ところに 住んで 時々 帰ってくることを 単身赴任 と言いますが 韓国では 週末 夫婦 と言うそうですね. 日本では今単身赴任が増え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景気が悪いので工場を合併したり移動したりということが多くなっているからではないでしょうか。夫の会社も東京にある本社の業務の一部を地方の工場に移したので、夫は単身赴任になりました。初めは夫が単身赴任になったらとても寂しいと思っていました。 でも今は月曜日の朝に夫を見送って火曜日から金曜日まで朝夫を起こすために電話をかけます。金曜の夜には帰ってくるので木曜の朝には明日帰ってくる日だねと話していると1週間があっという間です。韓国でも週末夫婦は増えてますか。今は夫が定年になって毎日家にいるようになってからの方が怖いです。 주셨어요. 마지막에 네. 반전이 있었어요. 굉장한 네, 반전인데. 네,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네. 3월 3일은 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일을 쉬고 남편이 있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저희들은 작년 3월부터 주말 부부입니다. 일본에서는 부부의 한쪽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네. 때때로 돌아오는 것을 단신 부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주말 부부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단신 부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많이 나빠져서 공장을 합병하거나 이동하거나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남편의 회사도 도쿄에 있는 본사의 업무의 일부를 지방 공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남편은 단신 부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단신 부임이 되면 매우 쓸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남편을 배웅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남편을 깨우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금요일 밤에는 돌아오기 때문에 목요일 아침에 통화를 할 땐 내일은 돌아오는 날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주말 부부는 점점 늘어가고 있나요? 지금은 남편이 정년이 되어서 매일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이 더 무섭습니다. 하셨어요. 예, 네. 마지막 반전이 그렇군요. 주말 부부 단신 부임이라고 하는군요. 일본에서는. 네. 근데 좀 많이들 외롭겠죠. 정말 이렇게